아일랜드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들께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.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첫 주요 공공행사 중 하나인 토론토의 세인트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가 올해 다시 찾아옵니다. 토론토 세인트 패트릭 데이 소사이어티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퍼레이드가 재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토론토의 온 지역이 녹색으로 물든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. 따라서 축제의 화려한 귀환을 위해 가장 좋은 토끼풀인 아일랜드의 국장 샵록을 준비하는 것도 퍼레이드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. 토론토 세인트 패트릭 데이 소사이어티는 성명을 통해 토론토 세인트 패트릭 퍼레이드가 온타리오 주 정부의 지속적인 재개방 계획에 따라 2022년 3월 20일 일요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퍼레이드는 3월 20일 정오에 세인트 조지와 블루어에서 시작됩니다. 그 다음 영 스트리트를 따라 나탄 필립스 스퀘어 방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. 협회 관계자는 토론토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행사 중 하나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아일랜드 행사 중 하나를 축하하기 위해 모두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운이 좋다면 제2의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. 2020년 존 토리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가 소멸되면 좋은 봄날 세인트 패트릭 데이 이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.